신한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솔브레인, ISC, 리노공업, 한솔케미칼입니다.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반도체도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꽤 많이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기업 가운데서 어떤 기업의 주가 탄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중에서 주력해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ISC 그리고 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우려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시장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섹터가 가장 이제 유망할 것인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섹터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번에 발생하는 조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지금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요처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서버나 PC, 스마트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건데요. 핵심 키워드가 AI가 될 겁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이제 AI가, AI 중심의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이 서버나 PC나 혹은 스마트폰까지 모두 다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한 9%대의 그 전년 대비 출하량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도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가 출시가 될 것이고 윈도우 10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B2B 향으로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약 4%대의 전년 대비 증가하는 수요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제일 핵심이 되겠죠. 올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 늘어난 수요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판매할 곳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 요인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공급자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체크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본다면 메모리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나 뭐 글로벌한 이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강도 높은 감산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캐펙스 축소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RAM 가격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부터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NAND 같은 경우에는 12월 기준으로 전달 대비 31% 정도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제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가 회복되는 것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재고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방 수요가 회복되고 감산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다르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소재 부품주잖아요. 결국은 이제 소재 부품주들이 좀 차별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정들이 조금 더 세밀화되고 미세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첨단 공정이 확대될 것이고요. 패키징 분야에서도 이제 첨단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죠? HBM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첨단 미세와 그 다음에 HBM이라는 이런 세 가지 이제 분야들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았을 때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게 될 종목이 솔브레인인데요.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파트는 이제 바로 반도체에 대한 파트인데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았을 때 반도체가 약 79%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매출에서 이제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게 식각이나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에첸트가 주요 매출처고요. 그 에첸트라는 것이 이제 그 식각이나 그 세정에 사용이 되는데 결국 이 비중이 한 70%에서 80% 된다라는 게 조금 중요하다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첸트 분야에 있어서는 솔브레인이 국내 1위 업체거든요.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해서 결국 이제 고객사죠. 주요 고객사들의 그 가동률이, 낸드 가동률이 상승하고 첨단 공정, 앞서서 말씀드렸던 첨단 공정의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솔브레인이 매출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가 강도 높은 이제 낸드 감산을 하면서 오히려 솔브레인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감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을 적게 한다는 것이고 그럼 에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서버 업체들이 이제 낸드 재고가 계속 줄어들었고 상반기가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한 16% 정도 이제 그 공급 부족이 나올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HBM향으로 소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 DNF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이 하이케이 제품군이 강화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수혜 볼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ISC인데요. ISC는 사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시장에서 언급이 자주 되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러버 소켓을 만들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러버 소켓이라는 것이 기존의 포고 소켓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러버 소켓이 갖고 있는 장점이 신호 전달이 빠르다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손상 위험이 낮다든지, 그 다음에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든지, 이런 등 부분들이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AI GPU나 일반 CPU, GPU 같은데 이제 사용이 조금 더 많이 되고 있다,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메모리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메모리 파트에서는 이제 AI GPU의 양산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국내 AI 고객사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그 2002년에 이제 R&D용 소켓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초기 양산용 소켓을 이제 공급을 해왔었거든요. ISC 비메모리 매출이 이제 한 40%가 AI CPU의 GPU 소켓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트에서 더 이제 큰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메모리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메모리 공급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DDR이나 이제 낸드향 소켓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의 35% 정도 차지를 했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사들이 그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메모리향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에 SKC가 이제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 회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적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시너지가 실적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